전자담배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덜 해롭다고 광고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전자담배는 유해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실시하는 학생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 청소년에서의 가열담배 경험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로는 친구의 전자담배 사용과 전자담배의 호기심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담배 회사에서는 전자담배가 담배 연기도 없고 담뱃재나 냄새가 없는 등 담배의 흔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자담배를 니코틴 용량을 조절하며 금연 보조제로 사용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며 일반 담배에 비해 안전하다고 홍보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1994년 가습기 살균제가 최초로 출시되었고 가습기 안에 곰팡이 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아이들에게 무해하다고 홍보하여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약 20년이 지난 2011년 4월부터 원인 불명의 폐손상으로 인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역학조사를 한 결과 그 원인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임이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유해성이 없다고 했지만 약 20년이 지나고 나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금연이 어려운 흡연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좋은 반응을 보인 전자담배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발견되고 기대했던 것만큼 금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다고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가 약 20년이 지나서야 폐질환의 유해성이 밝혀진 것처럼 2007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전자담배, 과연 그 유해성을 입증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까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자담배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로 나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800도에서 850도 사이로 불완전 연소되는 일반 담배와는 다르게 기기를 이용하여 담뱃잎을 약 300도에서 350도 사이로 가열하여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의 담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무엇일까요? 액상형 전자담배는 배터리를 이용해 가열된 니코틴 용액을 기체로 흡입하는 담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담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액상형 전자담배입니다. 먼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담배를 가열하는 방식의 궐련형 전자담배와 니코틴 용액을 기화시키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원리가 다른 것처럼 그 위험성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많은 담배 회사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가열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전자담배 사용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치주질환 발생률이 2.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배출물을 분석한 결과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나 벤젠 등 인체 발암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를 가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폭발 위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약 2,000건 이상의 폭발 사건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4건에서 3년 만에 13건으로 증가하여 3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폭발 사고로 인해 얼굴뼈가 부러지거나 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화상을 입는 피해자도 생겼습니다. 다음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타르가 없고 니코틴만 있다고 안전하다고 홍보합니다. 과연 안전할까요? 니코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니코틴은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끊지 못하게 합니다. 또 우리 몸의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을 흥분시키거나 마비시키며 장과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과량의 니코틴을 사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사건도 발생한 적이 있으며 곤충의 독성도 지니고 있어 살충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회사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다른 성분 없이 니코틴을 기화시켜 전달하므로 이론적으로는 발암물질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니코틴의 경우 용액이 기화되는 온도가 높을수록 건강에 해로운 독성 물질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전자담배 가열 시 기기 안에 있는 중금속이 에어로졸 되어 흡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담배의 맛과 향을 좋게 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들에 대한 위해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프로필렌 글리콜과 식물성 글리세린은 적정량 섭취 시 안전하나 혈관 내 주입 시 신경, 신장 독성이 있습니다. 가양 성분인 바닐린, 시나몬 등은 세포 동물 실험에서 독성 및 염증을 유발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폐손상의 의심물질로 보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동물 실험에서 고용량 투여 시 폐의 간질성 염증 및 선종성 비대를 유발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을 살펴보면 2019년 미국에서 1479명의 폐질환 환자가 발생하고 3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10월에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자가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담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연구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안전한 것도 아니고 가습기 살균제처럼 유해성이 완전히 밝혀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그림 중에 더 더러운 것과 덜 더러운 것을 구분할 수 있나요? 이 그림을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담배도 더 건강한 담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중독성이 높아 끊기 힘든 담배. 건강하기 위해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